네요. 14에 15. 파악이 잘 안 됐나? 자, 한번 봐보자고. 자, 여기에서 이제 이런 중요한 말인데, 하지만 여기에서조차도 뭐가 있대? 두 방향의 상호작용이 있다다. 뭐와 뭐? 이벤트. 어떤 이벤트와 그 문맥, 맥락. 자, 여기 이벤트 얘기들이 좀 있나 봐봐. 그리고 그 맥락이 있다 그래서.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그 상황, 맥락, 여기에는 뭔가 서로 상호작용, 뭔가 두 개의 연관성이 있다. 이런 얘기 했었어. 그제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나? 인프라스트럭처, 어떤 기반 산업이야. 뭐 그런 거에 존재, 또 명성, 이런 것도 유명한 명성 같은 게 있어야 이벤트가 먹히겠지? 그 다음에 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의 역사, 어떤 이런 것들을 쭉, 뭐 토마토 축제면 토마토 축제를 쭉 해왔다 이런 거, 이런 어떤 시설이나 명성이나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. 어디에? 경제적 성공이냐 실패에. 한 이벤트에. 자, 결국은 이거는 뭔 얘기를 하는 거지? 이벤트가 성공하려면 그 전부터 기반이 있어야 된다. 맥락, 상황이 있어야 된다지. 그 예로 몇 개를 든 거야? 하나, 둘, 세 개를 든 거지. 자,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. 그리고 즉 하면서 한번 정리해 줄 때 쓰는 말이지. 즉, 따라서, 즉, 이벤트는 진공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다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리는 게 아니다. 데이는 뭘 가리킬까? 그렇지. 그 이벤트는 뭐에 달려 있냐면 현존하는,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지 이 말이, 현존하는 그 맥락, 상황에 달려있다. 의존한다. 뭐 해온? In the making. 오랫동안, 긴 시간 동안 그렇게 be in the making은 만들어 오다지. 만들어져 왔던, 여태까지 쭉 이어져 왔던 그 현재의 맥락, 상황 이런 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럼 앞에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만 봐도 대충 정리가 되잖아. 자, 뭐라고? 아니라 그렇지, 그런 내용이지. 자, 그러면 이제 빈칸에서도 그렇게 묻는 거야. 이 short-lived event가 왜 나올까? 앞에 나왔나? 여기 나오네, 그지? 네. 자, 나왔으니까 그래. 그래서 단기간 하는 이벤트도 따라서 뭐 한다? 그렇지, 그렇게 되겠지. 자, 그런 답을 한번 찾아보자. 3번. 3번인가? 3번이 뭐라고 돼 있어? Context. 그렇지. 긴 장기적인 맥락 속에 관련하여 실행된다, 수행된다. 그렇게 해야 되겠지? 자, 네가 한 답은? 아, 저 이거 답은 맞았어요. 답은 맞았어? 네. 그런데 이제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제 알겠지? 네. 자, 그런 내용.